를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약간의 소강상태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비 피해가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그 같이 오셨어요. 서방님이라 그러면 그렇고 남군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자연인에 나오는 누구죠? 윤택씨처럼 빠글빠글은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게 고불고불하게 잘 하셨네요. 그 바람에 제가 조금 그리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연꽃님 있어요. 예쁜 레이스가 달려있는 이런 옷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럴 때는 제가 좀 뭐라 그러죠?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연꽃잎인가 봐요. 옷이 꽃무늬가 있는 옷을 입으셨고 또 여기는 이 목 뒤에는 레이스처럼 생겨 있는 무늬입니다. 참 무늬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막 이쁘고 형용할 수 없도록 이쁩니다. 이쁘면서 원래 색깔은 검정인데 검정에 하얀 색깔로 여러 가지 학도 있고 뭐또 이게 무슨 짐승입니까? 연꽃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그리려면 오늘 하루가 다갈것 같아요. 예, 적당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분은 그렸고요. 같이 오신 남부님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으로 그려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사인은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리고 약속대로 쇼트 영상, 사모님 거 쇼트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약속을 그렇게 해드렸어요. 저도 그림 그리다 보면은 특히 이쁘게 잘 나오는 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저는 꼭 쇼트 영상을 같이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선물로 드리는 거죠.